안녕하세요, 홍병준입니다. 오늘은 김진태는 왜 나쁜 정치인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나라 정치인들 개개인들을 다 만나본 적도 없고, 그리고 뭐그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큰 관심도 없어요. 근데 이슈가 되시는 분들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그들의 말들이 올라옵니다. 근데 텔레비전 뉴스를 계속 보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뭐 가짜 뉴스를 생산해내든 진짜 뉴스를 생산해내든 한 50개 이상을 보잖아요. 그럼 뭐가 진실인지 알게 돼요. 거기서 이루어지는 어떤 핵심적인 게 있거든요. 근데 김진태라는 이 사람은 전 나이가 많은 줄 알았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저보다 5살밖에 안 많아요. 그러니까 64년 10월생이니까 제가 69년생이거든요. 근데 저하고 생각 차이가 어떻게 저렇게 날까? 내가 이분을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도 강원도에서 태어나서 100일을 살았죠. 근데 춘천에서 가까운 데예요. 춘천에 양구 근처에서 태어나서 춘천을 자주 들립니다. 예전에는 도로가 발달이 안 됐을 때는 춘천을 꼭 경유해서 소양강에서 배 타고 경유기 타고 이렇게 해서 산을 놓고 들어가야 되는 데가 제가 태어난 곳이에요. 그리고 춘천은 공지천도 있고 소양강도 있고 뭐 놀거리, 먹을거리 그렇게 많아서 진짜 우리 전 국민이 좋아하는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에 먹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분이. 저분이 춘천에서 태어난 건 맞아요. 뭐 춘천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그리고 소양중학교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성수고등학교를 나오셨어요. 성수고등학교는 서울에 있죠. 근데 공부를 되게 잘하셨나 봐요. 서울대 법학과 학사 출신이죠. 검사도 하시고, 검사도 하시고, 지검장도 하시고, 뭐다 하셨어요. 그럼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개천에서 용난 타입이에요.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굉장히 똑똑하다는 거죠. 얼굴도 우리 시대 때는 저 정도 생기면 잘생겼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생각하는 게 꿀통이야. 멘토의 대상이 될수 있는 분이 왜 저럴까? 저분은요, 공부를 많이 했어요. 책도 많이 읽었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만 읽은 거예요. 나쁜 정치인은 국민을 이간질시켜서 갈등을 조장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호도하고 거기에서 자기 이익을 챙겨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나쁜 정치인, 이명박 대통령. 전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한테 욕을 굉장히 많이 얻어먹었었어요. 왜냐면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을 주인공으로 해서 드라마도 굉장히 많이 시청률도 좋았었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쓴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샐러리맨들의 우상이었었잖아요. 입지전적인 인물. 평사원으로 입사해서 최고 위치 사장, 회장까지 간 사람. 정주영이의 뭐 친아들 같은 정주영이의 오른팔. 얼마나 선망의 대상이었었어요. 저 이명박 찍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좋은 머리와 그 좋은 추진력 가지고 자기가 다 해먹었잖아요. 그쵸? 인천공항까지 팔아넘기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진짜 예, 제가 이제 투표를 잘못했다라는 생각도 가졌지만, 그 다음에 이 김진태라는 분은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너무 갈등을 조장해요. 저분은 나이가 지금 56세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아니, 저분이 한 70대, 80대 됐다 그러면 태극기 부대가 저분을 저렇게 열어하는 걸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저분은 젊은 사람이란 말이죠. 지금 우리가 이제 평균 연령이 100세 이상을 다 살고 있기 때문에 40대, 50대, 60대가 청년이에요. 저분 청년이거든요.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청년이에요. 근데 저분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한다는 거는 진짜 태극기 부대가 만약에 요번에 자유한국당 그 당대표 선출이 있잖아요. 3만 명을 당원을 이제 입사시키려고 이렇게 서류가 쌓였대요. 근데 저분 전번에 전당대회 할때 보셨어요? 그 영상을? 그게 완전 개판 오분전 아닙니까? 뭐 자유한국당에 있는 대표들이 나와서 자기 얘기를 하고 뭐 김병준 비대위원장이든지 아니면 누구든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모인 태극기부대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하세요? 방해하잖아요. 자기 당에서 당대표 선출해서 얘기를 들어야 돼. 김진태만 연호하고 누가 얘기하면 뭐하고 욕하고 쌍욕하고, 저게
옳은 정치라고 생각은 전혀 안 듭니다. 누가 저 모습을 봤더라도 진짜 자유한국당 갈 대로 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 중심에 저 김진태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참 너무나 안 됐어요. 저 좋은 머리를 가지고 저렇게 이제 군중을 이끌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왜그 300명의 호위부대 같은 분들 태극기 부대 다 합쳐봐야 3만 명이 안 됩니다. 근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자기를 다 호응하고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해주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유한국당 보수층이 다른 바른미래당 뭐 이런 당을 합쳐서 40% 이상이 보수예요. 그리고 40%가 진보예요. 나머지 20%는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이제 분들이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생각하는 보수, 미래지향적인 보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진보도 너무나 힘을 얻고 그러냐요. 너무 나대게 돼요. 더불어민주당 요즘에 실수, 헛발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거를 좀 코치하고 좀 제재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줘야 되는 게 야당인 거죠. 근데 야당이 저런 김진태처럼 생각도 모질한 사람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많고 자기네 당도 제대로 뭐 건사하지 못하는 이런 보수파가 있는 한 우리나라는 잘될 수가 없어요. 이 거대 여당이 됐다고 해서 그렇게 좋은 점도 많이 없어요. 약간 요즘에 페미 쪽으로 많이 정권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 정책이. 그것도 문제라고요. 근데 우리 이제 어른들을 봅시다. 저희 아버님도 70대예요. 그러면 이제 가끔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강원도에 아직 살고 계시거든요. 태극기 부대나 자유한국당에 좀 굉장히 구급화적인 말씀을 자꾸 하세요. 그럼 저의 뭐 밥상머리든 아니면 차를 한잔 마시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조목조목 그 사안에 대해서 화를 안 내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해를 하세요. 그런 다음에 또 까먹으세요. 다음 달에 또그 다음 달에 만나서는 또딴 얘기를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이해를 합니다. 조목조목 얘기하면 이해를 합니다. 자, 이해를 시켜야죠. 잘못된 건 이해를 시켜야죠. 근데 저 김진태 정치인은 이해를 시키는 게 아니라 그걸 악용하고 이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참 안타깝습니다. 저분 당대표 돼도 안 되고요. 그리고 요번에 5.18 망언은 저분이 공청회 온거 아니에요? 한나라당에서 인가 다 해주고. 근데 자기는 그 자리에 나오지도 않아요. 책임감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공청회 열어놓고 자기가 왜안 나와요? 그보다 바쁜 일이 있었다? 그거보다 바쁜 일이 뭐가 있겠어요? 공청회인데. 그리고 나서 발뺌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법으로 된 어떤 국가 유공자의 그거는 신상 그것 때문에 개인정보특별법 때문에 그거를 열 수가 없는 거를 보자 어쩌자 딱 물론 그래요 잘못 표상 그 유공자 된 사람도 있겠죠 독립유공자도 그렇고 모두 그렇고 잘못된 거 있어요 근데 그거 몇 퍼센트 있는 그런 사람 때문에 그걸 다 까야 됩니까 유공자 그거를 그럼 독립유공자도 다 까고 까야 됩니까 그건 개인정보 유출이에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노인들이 딱 보면 좀안 됐어요. 우리나라를 여태까지 이끈 산업화의 역군들이세요. 진짜 하루에 15시간 이상 일하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 일을 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60대, 70대, 80대 분들이. 근데 지분들이 어떻게 됐어요? 핵가족화 됐잖아요. 아버지가 부모님을 못 모시고 내 밑에 자식들이 저희 공양을 못 하잖아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종로 같은 데 탑골공원 있죠. 거기에 용돈도 노후도 완벽하게 돼 있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끼리 2, 3천 원 모아가지고 소주, 막걸리에, 소주에 뭐 이렇게 해서 드시고 자기가 옛날에 어떻게 일을 했고 뭐잘 나갔던 찬란했던 자기의 청년 시절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쓸쓸히 뒷모습으로 돌아가세요. 별로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저희의 수원 여쪽에 가면 빡수 줍고 빈병 줍는 노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집에 있으면 뭐 하냐 이거죠. 경로원에 가잖아요. 경로당에 가면 테레비만 보고 옛날 얘기만 듣고 거기 가면 꼭 목소리 큰 할아버지 때문에 분위기 다 망치고 그러니까 잘안 가세요. 그러니까 아, 뭐 태극기 부대 그런 데 가면 뭐 점심도 또 나오고 뭐 역동적이고 그런데 가면서 지만원이 뭐 김진태 뭐 저런 사람들한테 계속 세뇌를 당하시는 거죠. 지금 그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김진태라는 정치인이 이용해 먹는 거고요. 참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난 저분이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 자유한국당에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젊은 사람이 나와서 올바른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보수가 살 길이 아닙니까? 그래야지 진보하고 발맞춰서 좀더 나은 나라를 만들고 좀더 나은 정책을 펴게 만들어야 되죠. 하여튼 국민을 이간질 시켜가지고 정권을 잡아서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 말로는 이명박 대통령 보시면 아시죠. 저렇게 되는 겁니다. 저분도 저보다 5살 형님이지만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흥분해서 말을 했고요. 다음엔 또 좋은 정치인을 데리고 나와서 꼭 자유한국당에서 그분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그런 영상 한번 띄워보고 싶습니다.